안녕하세요.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반죽 요령은 무엇입니까? 에 대한 소개입니다. 일식 전통 수타 소바는 메밀가루와 물을 섞는 미즈마와시 과정에 이어 커진 덩어리들을 뭉치고 반죽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 만드는 사람마다의 과정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. 덩어리진 상태에서 막대기 모양이 되도록 보내리 반죽하는 법과 국화, 반죽, 키쿠네리를 바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메밀과 물을 섞고 질감과 탄력을 조정하여 최종 소바를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이 반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가루 상태의 메밀이 미즈마와시 과정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집니다. 충분히 잘 뭉쳤다고 해도 느슨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.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밀착시켜 더욱 단단히 붙여주기 위해서는 힘 조절도 필요합니다. 덩어리가 균일하게 정리되면 표면에 광택이 나면서 반짝반짝한 상태가 됩니다. 수분이 반죽 전체에 퍼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수분이 덩어리 전체로 균일하게 퍼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누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만약 덩어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면 편하겠지만 덩어리는 오른쪽과 왼쪽이 모두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반죽 시 마음속으로 구역을 정해 차례대로 누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.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. 수타 소바 과정의 흐름을 보면 메밀가루와 물을 섞고 한 덩어리로 모으고 구역을 나눈 후 반죽한다. 그런데 덩어리를 반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. 본인만의 방법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데요.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덩어리 전체에 균일한 힘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쌀을 씻다 보면 어느 쌀을 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. 반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확인할 수 있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기술력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